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빌라 관련한 이제 시세 얘기를 하면서 빌라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야말로 불인이들이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시세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좀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가 주택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좀 갭 투자 예. 많죠. 요즘 다시 유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짚어보시죠. 가만히 있다 버락거지 됐다 다시 보는 갭 투자 열풍. 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갭 투자 열풍이 다시 분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지방에 1억 이하 갭 투자들이 싹쓸이 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7,400만 원짜리가 1억 2천만 원이 됐다. 절대 가격은 뭐 그렇게 높지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납니다. 대구 매수 심리 반토막 속에 달성군의 갭 투자 집중. 울산 동구 갭 투자 늘면서 전세 매물 급증. 갭 투자가 전국에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근데 갭 투자가 뭐냐? 네. 지난번에 노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예. 그때 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게 특공 아파트 갭 투자한 게 아니냐. 뭐 이건 참 갭 투자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세를 낀 투자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전에는 근데, 사실 다 전세 낀다 이렇게 표현을 예. 했었는데. 근데 갭 투자는 전세 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소액 단기 투자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예.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전세하고 매물 차이가 한 뭐 2, 3억, 2, 3천 나는 거를 찾아가지고 한 1억 들여가지고 한 5채 산다. 그래서 단기간에 1년 이내에 판다. 이런 걸 보통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가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예.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80, 90 이런데 보통의 경우 뭐 자기가 집 한 채를 나중에 이사하려고 사둔다 하든지 이런 걸 갭 투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친 집값, 수도권 상승률이 뭐 15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그 주도를 어디서 했느냐 예. 찾아보면 물론 서울도 많이 올랐지만 경기도 안성, 경기 평택 무려 5.95%.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게 갭 투자가 예. 집값을 폭등시켰다가 이 지역에 집값을 폭등시킨 거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갭 투자의 성지로 또 올랐다고 합니다. 평택이 이 태평이라고 예. 아파트 이름입니다. 아 이게, 태평 아파트. 예, 이게 최근 1,288세대인데 최근에 실거래 매매가 2억 3,5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9개월 정도 전 작년 11월에 8,800만 원, 9천만 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률로 보면 작년 11월이니까 지금부터 한 8~9개월 전. 예,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넘는 금액인데. 예. 그리고 상반기 평택시의 갭 투자가 731건은 전국 최대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 태평에 예. 가격 상승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평택의 예. 가격 상승률입니다. 예. 아 특이한 게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갑작스럽게 그렇죠. 예, 올랐다가 맞다.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또 오르죠. 6월, 7월 이때 또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오르는 예. 약간 그런 국면을 예. 보여주네요. 이 평택 이 태평 아파트는 예. 이게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갭 투자 가능합니다. 아, 지금도 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열 채를 사도 3억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갭 투자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전세가율이 예. 높아야 돼요. 예. 첫 번째 네. 전세가율이 높아야 된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대단지여야 돼요. 예. 둘째 대단지 아파트 황금성이 있고 예.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멀쩡합니다.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차로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예. 또 문제는 공시가 1억 미만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그렇죠, 제외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기 보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뭐 한 5, 6개월 사이에 뭐 상승률로 보면 4, 50%. 예. 뭐 1년 사이에 한 100%까지 오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사실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노리고 양도세를 내더라도 뭐 그야말로 그냥 단타로 한 건 한 천만 원 벌겠다고 생각. 열 건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그게 천만 원짜리가 1억이 될 수도 있는 예. 거니까. 그다음에 군묵 주공 1단지도 비슷한 그겁니다. 거기보단 덜 올랐는데요. 여기도 평택인가요? 예, 평택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작년 10월에 예. 1억 천만 원 하던 게 8월 달에 1억 7,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뭐 거래량이 쫙 늘어났죠. 예. 자, 여기 보면 이 평택이 그래서 외진 거래가 급증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이 소문이 났죠. 아 평택에 태평 호재가 있다더라. 이렇게 전세가율이 한 90% 된다더라. 이거 들어가면 단기 차익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쫙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그 외지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 지역 주민들도 이거 사야 되나 보다고 사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전체 뭐 시장을 과열시키죠. 거기만 그러냐? 안성도 그 인근의 안성이죠. 예. 주은 청설 아파트입니다.
2295세대 대단지입니다. 실거래가가 최근 1억 4,500입니다. 이게 작년 작년도 아니에요. 올 2월이에요. 올 2월이네요. 7,2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사이에 예? 여기도 한 두 배 더블 예. 더블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6개월에 더블이네요. 예. 이거 보시면 이때부터 쭉 올랐는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지. 전세가 높은 전세가율. 호재. 네. 여기 호재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네. 평택 부발선이 예, 이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원주 부발을 거쳐 가지고 예, 그렇죠. 안성 평택으로 오는 거. 예. 그러니까 역시 평택의 그 삼성의 캠퍼스 들어오는 거와 맞물려 가지고 아마 호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이게 호재이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수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리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리그에서는 또 저게 통화했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그다음에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주운 아까 청설의 주운 풍림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작년 11월에 매매가 9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1억 7,800만 원. 예. 역시 이것도 뭐 또 더블이네요. 더블이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워낙 낮았으니까 예. 사실 저 금액도 1억 9,200만 원짜리가 1억 8천이 됐더라도 네. 아까 보니까 저게 25평쯤 되는 것 같은데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 올라갈 때 예. 외진, 서울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됩니다. 예. 결국은 뭐냐 그 아파트가 이제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아파트가 좋은 점 얘기를 해줘야 되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부동산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 갭 투자가 뭐 언제 유행하신 건 아시죠? 저도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에 나는 갭 투자로 300채 집주인이 되었다. 예. 이런 책이 그때 히트를 쳤던 모양이에요. 예. 이분이 해가지고 단돈 1,000만 원으로 부자 되는 법을 공개했다. 아,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양반도 필자에게 쓰레기 같은 아파트를 5채나 팔아 먹은 놈을 만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갭 투자에서 다 성공한 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2016년 이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갭 투자 바람이 상당히 분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양도세 부담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네,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주택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걸려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 그야말로 쪽박차기 딱 쉬운. 네. 예. 그리고 이거 작년에 났던 건데 갭 투자 4년 만에 벤츠로 갈아탔다. 울산의 현직 교사가 유튜브에서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일까요? 올해서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 했는데 예. 이게 뭐냐면 겸직 금지를 어기고 외부 강의 활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징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갭 투자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강의 때문에. 예. LH 공사가 공사 직원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자 강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오르고 나는 이제 내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절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갭 투자밖에 없다. 라고 해서 갭 투자에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뭐 돈이 없는데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나는 평생 집 없이 살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갭 투자하는 자체를 작전 세력으로 봐야 되는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갭 투자 자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시장을 갭 투자가 시장을 과열시키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당시 2020년에 6.17 대출에서 갭 투자하는 규제를 하는 그게 나왔어요. 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기존 전세 대출 바로 토해내야 된다. 그리고 허그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른바 저가주택에 대해서 갭투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사실은 갭투자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갭투자 중에서 그 양도세 중과세도 그때 나온 거 뭐냐면 그때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많이 쓰죠. 네. 예. 그래서 우회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때 그걸로 법인은 1주택부터 12%의 취득세율 예, 예. 그다음에 개인은 2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8에서 12분 취득세율, 취득세부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 벌기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최근에 유행하는 갭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소액을 바라고 들어가는 갭 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몇 억을 내가 먹겠다라기보다는 네. 2천만 원, 단돈 1천만 원이라도 먹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저도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안성이나
평택에 1억 이하의 저가 네. 주택에서 갭 투자가 많이 벌어졌던 거는 이게 12%까지 이제 취득세를 다 주택에 대해서 했는데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세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렇죠. 기본 취득세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갔던 건데 이것도 아마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지속이 되면 아마 이것도 어떤 조치가 좀 조치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갭 투자를 뭐 한 채 정도 갭 투자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소액 물건, 네. 지역 개발 호재, 전세 수요가 있는 곳, 매매 및 전세 상승 가능 지역 이런 데를 안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게 자칫하면은 결국은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 갭 투자의 최근 리스트는 뭐냐면 시세 하락이에요. 그다음에 역전세란이 나요. 이거 가지고 이거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어요. 갭 투자로 네. 500채 안 돌려주는 보증금만 300억. 네. 갭 투자 하다 보면 아까 뭐 갭 투자로 집 300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개 경우 이제 지금까지 2015년 16년서부터 지금까지 집값 상승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든 뭐 무슨 투자를 하든 다들 대개의 경우 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레버리지, 그러니까 옵션, 증권에서 옵션 투자해서 거꾸로 투자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 꼈다고 안 팔려요. 요즘 이런 비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 이게 갭 투자하는 물건들이 대개의 경우 이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가의 매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케이스로 들여주는 데가 이런 데인데 네. 부산 도시 모른데 자 이때 갭 투자를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내가 제가 보기에는 예. 이미 여러 차례 갭 투자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대단지에다가 전세가율 자체가 높고 호재가 예. 있다 보니까 여기도 그 호재는 왜 계속 생기는 걸까요? 아까 이제 군문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도 예. 이때 들어갔으면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도 아마 내가 제가 보기엔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이 집 여기 300채 샀으면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갭 투자라는 거는 이제 아까 현지 지역인들보다는 예. 외지인들이 결국은 들어와서 가격을 예, 올려놓고 네. 그렇게 하면 외지인들이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예, 빠지는 순간 외지인들이 매물을 이제 쏟아내고 떠나는 순간에는 이거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네.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원위치 백도어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까 이제 두 네. 아파트들이 아주 대표적인 네.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는 뭐 어쨌든 뭐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이게 대세 상승 초기에는 통할 수 있는 전략일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이게 대세 상승 말기쯤 가서 지금 그러니까 가서 지금처럼 이제 이런 좀 약간 애매한 시점에 갭 투자해서 뭐 진짜 나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시장이 꺾여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사실 마음도 급하고 네. 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지금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지금 사실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국면이 굉장히 헷갈리는 네, 국면 헷갈리는 국면이죠. 예. 이런 국면에서 그냥 과감하게 난 지르겠다. 네. 물론 적은 금액이니까 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사실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때 그냥 2천만 원 없어도 난 어차피 벼락까지 되는 것보다 네. 낫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게 무주택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최고로 물론,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근데 물론 이런 얘기를 청약이라는 하죠. 게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준 기회인데 그렇죠. 그럼 난 갭 투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사업가처럼 하겠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갭 투자하는 게 그 전문성도 없고 사실은 갭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 얘기만 들었지만 갭 투자 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얘기를 갖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도 사회 선배로서 뭐 갭 투자를 뭐 자기 사생결단 식으로 하겠다는 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자기 재산이니까. 하지만 좀 더 그건 전문성을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려해야 될 사항 얘기했지만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 입지가 중요하다. 네. 물건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